자, 지금 이제 할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 그래서 18V 제초기로 지금 충전식 제초기입니다. 제초 작업을 지금 해볼 예정입니다. 충전이 아주 빵빵하게 돼서 자, 제초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한테 장착을 했습니다. 저한테 자,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매듯이 이렇게 악기를 매듯이 이렇게 맸습니다. 작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장화하고 긴 바지 이걸 장착을 하고 하시래요. 그 모자 안 하면 얘 막 날아가고 난리 납니다. 이제 보안경을 저는 안경을 썼으니까 보안경까지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좀 끈을 좀 길게 늘렸습니다. 가볍게 오호. 이게 항상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신다고 하면서 네, 주의를 항상 요해요. 치면 갑니다. 저번에 한번 다듬었는데, 야, 블루베리 너무 근처까지 가는 거. 이렇게 조심조심 자 이게 벌써 두 번째 작업인데 네, 이렇게 그냥 그냥 잔디 깎듯이 짧게 이발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손에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순삭. 아. 자,
일단 민들레 통째로 날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이게 순간의 터치로 그냥 날아가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자, 한번 계속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근처는 손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밭을 대강 이 정도 완성했습니다. 너무 꼼꼼하려고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어요. 나무들 다치거나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을 하다 배터리가 다 나가서 충전 중에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미나리는 다 날렸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또 자르고 나면 크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 장마라고 하니까 또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 또 많이 크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쳐주면 또 금방 훅 자라잖아요 미나리 같은 게. 네, 쳐주고 또 이제 또 기다리면 미나리가 나옵니다. 자, 이발 하듯이 그냥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잘라줘야 정리도 되고.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지금 충전기가 좀 닳아서 그런데 나중에 송풍기로 또 날려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 근처에서는 너무 괜히 욕심내서 치다가 작물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작물들을 최대한 조심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주변을 조심해서 이렇게 제초를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죠. 아주. 자, 이제 여기도 좀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 이게 뽑으면 좋긴 좋은데, 아, 이게 뽑는 게, 뭐 뽑는다고 해서 제초 작업이 끝나면 좋은데, 아, 상당히 힘들어. 그래도 뭐,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죠. 뽑아서 아주 뿌리를 그냥 제거하니까. 이 제초기로 또 날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뒤정리가 이게 파쇄를 해가지고 거의 날리는 수준이라서 뭐 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초들은 마르면. 그래서 그런 뒷정리도 더 용이하고, 이렇게 풀을 뽑아놓으면 완전 뭐 이게 집단처럼 이렇게 부피가 생겨가지고, 네, 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 손이 이게 제초기 날이 애매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데는 뽑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많이 찍는데 뭐 그만큼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많고 재미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영상의 가치가 막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재밌어요.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정보 영상을 찾으면 정보를 이렇게 찾는 걸 하시면 좋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보고 뭐 재미있으시면 보셔도 되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즐기는 거죠. 네. 자, 풀과의 끝없는 전쟁. 자, 네, 풀들은 자 보세요. 이게 제초제거 하면 다 날려서 이게 파쇄가 돼가지고 뭐 보기도 깔끔하지만 이게 거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을 뽑아놓으면은 이렇게 건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놈들을 또 따로 정리해야 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초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설령 하다가 뭐 작물이 날아가도 날아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참외가 와, 참외 보세요. 참외. 야, 근데 참외가 많이 달려야지 이거 뭐. 야, 나중에 뱀도 있겠네요 여기. 이게 수풀이 오고 지금 또 뱀이 생기더라고요. 어, 뱀 싫어. 자, 수박 한 덩어리 막 덜렁 그냥 덩그러니 있네요. 자, 그래서 한 덩어리가 어딥니까? 여기 뭐 수풀만 무거워졌지 뭐 없어요 여기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텃밭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오이 하나가 희생이 됐네. 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제초 작업을 해주고, 네.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또 깎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야, 사람 머리랑 똑같아요. 뿌리를 안 뽑는 이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옆집에서 지금 마당 잔디 작업을 하는 장면인데, 저렇게 저런 기계들은 이미 잔디 작업하기 깎기 좋게끔 정원을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같이 불규칙한 밭에서는 저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제초기로 그냥 세척기가 좋잖아요. 이게 불규칙한 면을 날릴 때 그냥 스치기만 해도 다 날아가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겨순 지르기 질러야 돼요. 겨순을 질러야 영양분이 열매로 가죠. 네, 요거는 뭐 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그냥 밭에 와서 물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잠깐이지만 제초 작업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블루베리가 하나가 또 있네요. 제가 먹겠습니다. 아우, 시큼달콤.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저는 제 텃밭을 보면은 봐도 맨날 새로워요.
참 신기하게 너무 좋고, 이게 다 손수 제가 작업을 해서 그런 애착도 있지만 이런 생활을 정말 꿈꿨어요. 이렇게 주말 농장 하더라도 뭐 이거를 몇 년 동안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정말 맨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도 너무 좋고, 또 이런 집 외 공간에 이런 별도의 공간을 다들 꿈꾸시잖아요. 솔직히 되게도 간절하잖아요, 누구한테나. 근데 저도 정말 간절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기획, 제가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실천이 되고, 완벽한 건 없어요, 다. 처음에 저도 여기 되게 불완전한 장소였어요. 근데 남들이 와서 보면 완벽하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허점투성에 길도 좀 약간 이상했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좋은 어떤 장소로 거듭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꿈과 희망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텃밭에 대한 버리지 마시고 계속 구상하면서, 구상하는 또 기대, 그 기대감이 또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즐거움도 크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루어졌을 때 그 즐거움도 있고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기다릴 때 그때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이루신 분들은 잘 가꾸면서 예쁘게 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장소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일요일인데 편안한 마무리 하시고 또 내일 활기찬 월요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